그냥 다른 게임에서의 협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객.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즌이 이제 중반 가면은 중후반 가면 회색이 짙은 부분이 있죠. 회색이 짙은 무리가 있어요. 이들이 게임이 좀 재미가 없어져요. 패배하니까 쉬게 되죠. 우리 혈맹도 조금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원모어 찬스를 줘요. 한번더 해볼래? 해가지고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예요. 그 기회란 게 뭐냐면 이제 좀 인원이 적고 조금 약해도 전투해가지고 잘 싸워서 이기면은 어찌 보면 상대를 좀 약올리기도 하면서도 낙양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낙양을 좀더 도전해볼 수 있게 해주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긴 해야죠. 열심히 하게 만드는 어떤 소유군 기능인데요. 한번 제대로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에선 다른 게임의 협객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얼마나 다른지 아니면 얼마나 똑같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연맹의 소속 대해서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어제 얘기했고 이거 중요합니다. 소위군이 되면은 다시는 소위군이 아닌 상태 비소위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소위군을 딱 선택을 하면은 나는 그내 진영에서 내가 지금 파촉이면 파촉에서 랜덤한 위치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천성과 비슷하죠. 잭이랑 비슷하죠. 잭이랑. 그리고 예비군과 자원을 보유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적혀있네. 그냥 소위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 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갑시다. 아, 그리고 요거. 내가 소위를 했을 때 지역 선택을 할수 있는데, 한 진영이 아닌 곳에 소위를 할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원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주. 그리고 사회 지역 내에 있으면은, 한 진영이 가능하다. 요건 이제 자원주로 갈수 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한 진영이 지금 한 지역이 요거거든요. 자원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인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사해예요. 사해. 나양에 있는 사해. 왕도죠, 왕도. 여기에서 내가 법영을 했어. 소위를 했어. 그러면 여기 자원주에는 갈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했으면은 이런 데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이런 복잡한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소위가 되게 좋은 이동 수단이다. 천성하면은 64시간, 72시간에 천성 쿨타임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24시간마다 쓸수 있고 돈도 안 든다. 돈 500금 패도 안 든다. 되게 좋다 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부적무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회는 이게 소위군이 이제 모이는 어떤 맹이겠죠? 모든 소위군 맹회는 소위군 세력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소위군이라는 어떤 집합은 모든 소위군과 동맹이에요. 친구예요, 다. 그러면 맹회는 맹회끼리 친구겠죠? 다 같은 그룹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적힌 거 보니까 이 서버당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 한도가. 이건 좋은 것 같아. 한도가 200명인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선착순으로 끊어요. 아, 모든 사람들이 소위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소위를 할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끊게 됩니다. 그리고 맹해 자원으로 맹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네요. 나중에 뭐 상황이 되면은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맹해 초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소위가 돼야만 알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쓸것 같아 갖고 한번 이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건설 가능한 것도 있고
자원 납부도 있고, 뭐 연맹이랑 똑같다. 역참도 있고, 맹해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자, 소위군 건물, 아, 적혀 있네요. 이렇게. 의병막사. 일반 막사랑은 좀 다르대요. 징병 속도와 징병 자원 속도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의병막사는 기지를 천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의병막사는 기지네요, 기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냥 기지이고요.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의병막사가 의병막사겠죠? 의병막사겠죠? 오탄데.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좋은 게 이거다. 막사를 지어갖고 운용을 하다가 얘가 그냥 본성이 될수 있다는 거네. 그죠? 의병 막사는 개좋네요. 의병 막사가 막사이면서도 기지가 되는 거네. 야, 너무 좋은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호위군이 되면은 사당, 병령, 연무장, 중군령, 해번령, 호위군, 호위령 등 건물이 사라집니다. 해번령, 호위령은 이제 받는 피해 감소랑 주는 피해 증가되는 내 토지에서 내그 어떤 유성에서 싸우면은 이득을 보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무조건 공격, 각도를 해야 되는 그런 호위군이고요. 자, 근데 술병벌, 습병 군막, 아, 발음이 힘드네. 숙병 군막이, 또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아, 연무장이랑 똑같은 거네. 출병 걸은. 최대 레벨이 아니시, 계속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숙병 군막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고, 운영의 효과는 병령 및 중군령과 동일합니다. 그냥 같은 건데, 이름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위군이 소위군으로 전환 시 징병은 중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있네요. 소위상점. 소위상점이라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다른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이게 소위군은 단점이 있는 게 자원을 못 먹어요. 땅을 먹어도 그 땅에서 자원을 획득을 못 합니다. 무조건 전투를 통해서만 자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자원이 희박하죠. 자원이 희박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군 전용 아이템 상점이 있는 거예요. 군수품 상점, 뭐 전공이나 이런 걸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예비군도 구매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다른 게임이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자, 기술. 아, 기술이 또 재밌겠는데, 보자. 군전, 전농서, 전능서, 기지, 조패소, 공방, 군수고, 군성, 연회장들이 건물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특수 건물 같은 게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냥 닭돌, 닥치고 전투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되게 많네. 무슨 내가 법조인 된 느낌이야. 방습이란 게 있다는데? 통행 규칙을 무시하고 같은 맹회원의 막사, 주공, 맹회 건물 그리고 맹회가 점령한 건물의 시야 내 기속되지 않은 토지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승리하면 점령에 성공합니다. 정령을 소모한다네요. 이게 좋은 것 같아. 통행 규칙을 무시한다는 게. 그냥 닥치고 돌진 가능하다는 거네. 그럼 관문이 막고 있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 그냥. 다 뚫고 가, 그냥. 아, 이거 재밌네. 방습. 방습이란 게 있네요. 방습. 제압. 비소위군 및 연맹원의 성박 자원 건물의 함락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압은 성 밖의 자원 건물의 함락 상태만 해제할 수 있으며, 아, 역참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거라고요?
역참이 그래? 역참이 그냥 무조건 이동할 수 있어? 몰랐네. 제압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함락 상태를 해제한다는데 탈취, 제압 이건 잘 모르겠네. 아, 역참 부대 파견. 그쵸, 가능하죠. 아, 그래서 빠른 거야? 난 그냥 빠른 줄 알았지. 퍼센티지로. 아, 난 그냥 역참은 그냥 그 정력 내고 가는 건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제대로 안 읽어봤구나, 내가.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유군 전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해. 버시면 이게 자원, 여기 중요해요. 똑같네, 똑같네. 오, 야, 이것도 좋다.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요,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땅을 모아도 그 땅에서 자원이 획득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거 재밌습니다. 은닉 상태가 된답니다. 내 건물이, 내그 소위군 그 땅이 1바 1짜리 그 건물이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건물 시야에 없으면은 아예 안 보여. 보통 이제 우리가 본성 같은 거 지도 이렇게 옮기면 다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 소위군은 서로 볼수 있다. 예. 은신 상태다. 재밌네요. 치고 빠지기가 좀더 용이하겠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을 먹어도 그 땅에서 자원을 획득 못 하잖아. 이건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전투를 통해서 자원을 획득한다. 뺏어야죠. 도적이잖아요. 싹다 뺏어야죠. 전투에서 승리 또는 무승부가 되면 이 사망 수량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자원을 획득합니다. 요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전투를 무한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하게 되면 동패도 또 받아요. 동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뭐, 이, 소위군은 조패청도 없고, 여러 가지 금화를, 동패를 모을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동패를 얻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소위군은 싸우면은 자원 획득하고, 비소위군은 싸우면 동패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뭐야. 조적 토벌하면은 보상금 받잖아요. 관청에서. 뭐 그런 느낌이죠. 토벌한 보상을 동패로 받는 거죠. 우리 그 토요일, 일요일에 열리는 도적대회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랑 비슷하죠. 유저가 도적일 뿐. 그런 느낌이네요. 격파당하면 이제 뭐 똑같이, 다른 땅으로 이동되는 거죠. 강제 이동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싸우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죠. 또 격파하면은 그, 소위군이 뭐 공원 랭킹 몇 등이냐에 따라서 동패를 많이 획득하는 그 원피스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몸값이 다 다르잖아요. 루피랑 우섭이랑 몸값이 다르듯이 루피를 잡으면 돈을 더 많이 주듯이 이 동패를 더 많이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명이 좀안된게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소위군이 제가 기억하기로 소위군은 체력이 원래 200인데 240으로 증가합니다. 많이 싸울 수 있어요. 많이 이동할 수 있고. 대신 연회장은 없어요. 연회장이 없고, 대신 이 맥스 체력치가 올라갑니다. 소위군 기타. 채널이 생기고. 봐봐요.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이게 24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다고 하네요. 그냥 뭐 협객이랑 똑같아. 다른 게임에서 나왔던 협객. 좀 전투를 통해서 많이 획득할 수 있고, 상대방 비소위군의 어떤 그 본성을 함락하고 이러면은 또 보상을 많이 받거든요. 자원 보상을. 그래서 이런 그 땅에서 자원을 먹을 게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많이 자원을 약탈을 해서 생존을 해나가는 그런 게 소위군입니다.
다른 유저들과의 어떤 긴밀한 어떤 연계도 쉬워요. 소이고는 서로가 땅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시야도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 해보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이거 볼까 그럼? 전국을 하면은 연맹 기능이 더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종속관계 다른 연맹을 주종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시야 공유되고 직활보호라는 기능도 있다는데 국가가 군성을 점령 후 해당 성이 군과 해당 국가의 국토 접양이 뭐죠? 아무튼 점령을 했다면 직할보호가 된대요. 직할보호 상태는 본 국가 세력 외의 주공은 해당 국가의 직할보호 상태인 군 범인에 기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아 성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직할보호는 성 이전이 안 된다는 거. 기지를 건설 못하니까 국가가 해산되면 직할보호 상태는 해제된대요. 그리고 어떤 군이 직할보호 상태일 때 해당 군의 군성이 다른 국가에 점령되면 직할보호 풀리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어떤 군이 야 이거 왠지 무슨 법령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디테일하네요. 예. 건국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연맹 종속을 수락했을 때 종속 연맹이 점령한 군성의 토지가 국가의 직할보호 범위 내 국토와 접양 상태면 직할보호를 받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 부하라는 거죠? 종속연맹은 우리 부하니까 우리가 직할보호를 또 받는다라는 뜻이고. 자, 국책을 반포할 수 있습니다. 공포에는. 국책의 이익을 획득합니다. 국책을 보면 이 네 개가 있네요. 국책은, 자, 모든 주공들에게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아, 오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이건 뭔지 알 것 같아. 이 한정 시간 동안 그 상품 상점이 열립니다. 아까 봤던 그 저 뭐야 소위군 상점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전공 같은 걸로 상점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벽 청약, 똑같네 거의. 토지의 내구도가 증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래 부대 하나로 토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 두 번을 통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세 번을 통해서 먹는다든지 토지 내구도가 증가해버려가지고 상대가 되게 침략하는 쪽에서 공격이 좀 힘들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행군 속도가 증가합니다. 병기 신속. 그리고 국경 수비는 이제 변벽 청하랑 비슷한데 요건 이제 그 관문 부두 항구의 내구도가 증가한다. 요런 식이네요. 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이펙 이벤트 그리고 뭐 기능 이런 거였습니다.